여행 둘째 날. 흐린 날씨 속에 가족들이 향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한 모터스포츠 경기장. 멋진 레이싱 경주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테마파크이자 네 번째 공인 자동차 경주장입니다. 그런데 넓은 경주장 한켠, 가족들을 태운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경주용 자동차 대신 버스로 트랙을 돌아보기로 한 겁니다. 어? 이 차도 1등 했네. 트랙을 이제 또 돈다고 하니까 막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난생 처음, 야 진짜 TV에서나 아니면 진짜 그 모니터에서만 보던 것들을 막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정말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이런 경험은 결코 쉽지 않은 경험인데 오늘 너무 좋은 경험할 것 같아요. 기대돼요. 설레고요. 한 200km 달릴래나요? 경주용 자동차를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것조차 대부분이 처음인 가족들. 경주용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트랙 위를 버스로 달려보는 것 또한 가족들에겐 쉽게 해보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경주용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버스 옆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빠른 속도에 잠시도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가족들. 아, 저 정도 달려줘야 되는데. 지금 뭐 느끼시나요? 지금 시속 300km죠? 같은 시각. 왜? 아니, 그 차에 타 있어, 사람. 괜찮아, 안 무서운 거야, 걱정 마. 아이들은 경주장 안에서 경주용 자동차를 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카레이서와 함께 자동차를 타보는 특별 이벤트에 참여한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하은이에게도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경주용 자동차. 잠시 숨 고를 틈도 없이 하은이를 태운 자동차가 트랙 위를 질주합니다. 시원하게 뻗은 트랙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는 순식간에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하은이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어땠어요? 왜 말 흘려? 커브길 돌 때 몸이 쏠리는데 재밌었어요. 몸이 쏠리는 데까지야. 재밌었어? 대박. 어?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어? 되게 시원해요. 아니, 안은 더운데 뭔가 되게 빨라서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스피드를 즐기는 사이 어느새 경기장 안으로 모인 가족들. 아, 피치와도 경기를? 그럼 몇 등 하실 것 같아요? 네, 저요 뭐 자신 있죠. 아, 자신 있어요? 경기장에선 카레이서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진표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물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실물이 더 잘생겨서 뭐 하셔야죠. 아, 저 잘못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TV에서 그런 것보다? 네. 네. 자동차 경주 못지않게 가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김진표 씨. 어떠세요? 김진표 씨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보는 것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뭐 누구한테나 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 주는 즐거움만으로 가족들의 얼굴엔 행복이 묻어납니다. 가족들이 향한 다음 여행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손꼽히는 설악산 국립공원.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산으로 향하는 가족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이 안개 속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뭐 추억이 될 수 있고요. 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와도요? 네. 비가 와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여행은 뭐든지 다 처음이네. 가족들이 향한 곳은 설악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케이블카 탑승장. 아,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케이블카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